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 23살 때부터 좀 많이 안 좋아져가지고 나이도 젊은데 이런 게 생기니까 아무것도 하기 싫고 그랬거든요. 되찾을 인생의 봄. 내가 경험한 팽창형 임플란트. 지금 이제 수술 받으신 지 작년 10월 29일 날 받았으니까 한 7개월 정도 됐다, 그죠? 네. 지금은 어떠세요? 아픈 거나 이런 거는? 아픈 거 그런 거는 전혀 없어요. 전혀 없고, 네. 제 기분이, 처음에는 한 일주일간은 진짜 아팠는데, 일주일간 많이 아팠어요. 네. 그 다음부터는 이제 좀 괜찮았어요. 잘했어요. 네. 전반적으로 어떠세요? 해보시니까. 전반적으로 이제 이게 발부전이 오기 전에도 감기를 해봤는데, 그때랑 지금 비교해서 좋으면 좋았지, 나쁜 거는 없는 것 같아요.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 23살 때부터 좀 많이 안 좋아져가지고요. 발기력이 네. 사정이 빠른 것도 그 언저리부터였어요? 네, 그 언저리부터였어요, 그것도. 그, 같이 거의 동시에 같이 왔어요, 동시에 지금 그러면은 사정이 빠른 것도 교정이 됐나요? 네. 네, 지금 교정됐어요. 형태나 이런 거는 마음에 드세요? 뭐 사우나 가시거나 이럴 때 괜찮으셨어요? 네, 그럴 때도 전혀 상관이 없어요, 어딜 가도. 실제로 사용을 할때 네. 상대편 파트너가 뭐 이렇게 위화감을 느낀다던가 불편함을 느낀다던가 그런 게 있었어요? 그런 것도 전혀 없어요. 길이 같은 경우에는 수술 전에가 9.5, 직후에가 10점, 11에서 10.5 뭐 이렇게 나왔었다가 지금 6개월 차에 9.8 되거든요. 네. 근데 조금 더 연습을 하셔야 될것 같아요. 그러면은 좀더 좋아질 테니까 그렇게 하시고, 두께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가 8.5였는데 지금 11.9. 그러니까 두께가 많이 좋아져요. 그래서 뭐 제가 확대 수술이 따로 필요 없습니다 설명드렸는데,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두께가 한 3.4cm, 일반적인 확대 수술보다 훨씬 더 좋아지는 거거든요. 네. 경과가 좋으신 것 같아요. 나이가 이제 젊으신 편이잖아요. 네. 뭐 나이가 젊으시기 때문에 결정하기 오히려 어렵다 싶다 어느 쪽이신 것 같으세요? 오히려 이제 좀 쉬웠어요. 그러니까 이왕 하는 거 그냥 빨리 받는 게 나을 것 같아가지고요. 그게 오고 나서 이제 1년 후에 또 이제 거의 안 나아지길래 그때 바로 생각을 했어요. 좀 약해, 발기력이 약해지고, 한 1년 지나서 더 호전이 네, 호전이 없으니까. 없어가지고 저는 나아질 줄 알았거든요. 나이도 젊고 해가지고. 그렇죠. 사실 이게 죽고 사는 문제로 받는 수술이 아니니까, 네. 제가 한 6개월 뒤에 꼭 뵀으면 하는 게, 사실 이게 신체 기능의 회복을 위한 거지만은 실제로 보면은 사회적 기능의 회복을 위한 수술이거든요. 제가 보면 다른 네. 사람하고 관계도 중요하잖아요. 환자분이 평가하시기엔 어떤 것 같아요, 수술이? 심적으로도 그렇고 이제 완전 그 받기 전이랑 후랑은 이제 완전히 달라진 것 같아. 자신감도 더 생기고, 그전에 솔직히 나이도 젊은데, 이런 게 생기니까 아무것도 하기 싫고 그랬거든요. 지금은 그래도 이제 받고 나서 이제 운동도 더 하게 되고, 일도 좀더 열심히 하게 되고, 그런 것 그거는 공통적인 것 같아요. 같아요. 네. 그거는 연령에 상관없이 한 6개월 지나서 제가 뵈면은 사람들이 좀더 의욕이 생긴다 이렇게 표현을 네. 하시더라고요. 뭐 이게 사용하는 횟수에 따라서 네. 더 고장이 잘 나거나 그런 거 없습니다. 그러니까 네. 제한을 두지 마시고 사용하실 수 있는 만큼 충분히 사용하시고요. 알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. 네, 감사합니다. 뭐 향후에라도 뭐 조금이라도 이상하거나 궁금한 게 있으시면은 연락을 주세요. 근데 네. 딱히 이것 때문에 아마 더 신경 쓰실 일은 별로 없을 것 네, 알겠습니다. 같아요. 네, 감사합니다. 네, 수고했습니다.